안녕하세요. 이야기꾼입니다. 오늘 연속해서 두 번째 언박싱을 합니다. 잠깐만요. 가위, 칼, 아, 발음이 이렇게 안 나와요. 칼로 좀 뜯어놨는데요. 여전히 지금 잘 그러네요. 더 뜯을게요. 일단 뚜껑은 열었으니까 하나씩 봐야죠. 뭐가 있을까? 이거 아니고요. 막 하면 되네. 카네이션이군요. 카네이션. 하나. 그 다음은 뭘까요? 카네이션 다음에도 또 카네이션이네요. 세 번째도 카네이션입니다. 한 손으로 카메라 들고 한 손으로 이렇게 뜯으려니까 좀 힘들어서요. 좀 특히 편하게 좀 하나 조금만 변형해 놨습니다. 이게 뭘까요? 란타나예요. 근데 지금 제가 란타나를 분명히 2008년도에 디저를 키웠는데 얘가 협죽독과거든요. 엄청난 맹독. 청산가리 6,000배라 그랬나? 뭐라 하여튼 엄청나게 독하대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애완동물이나 어린아이가 있는 집은 절대로 키우지 마세요. 근데 제가 지금 세 번인가 샀는데도 다 제가 뿌리를 너무 잘라버려서 그런지 죽었어요. 아니면 통풍을 무시켜서 그런지. 전에 엄청 잘 키웠는데 이 란타나가 아니라 협죽도과의 같은 어떤 협죽도를 제주도에서 애들이 수학여행 가서 김밥을 그냥 먹으면 되지. 그걸 나무젓가락으로 만들어서 애들이 죽어서 그냥 그잘 키우던 협죽도 이 란타나를 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아이들도 안 키우고 애완동물도 안 키우고 오로지 이 식물들이 제 아이들이니까 키워도 될것 같아서 샀는데 공교롭게도 사무실에서도 죽었고 집에서도 죽었고 이를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얘네들이 살 때까지 계속 사려고 합니다. 예, 하나는 집에 놓고 하나는 사무실로 가져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무실로 가서 얘가 뭘까요? 또 카네이션이었습니다. 카네이션. 얘는 또 뭘까요? 얘는 이상하네. 국화 같은 데서 국화 주문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상하다. 잘못 알았나요? 우와. 국화? 그리고 또 봅시다. 우와. 또 란타나. 란타나, 하나는 사무실, 하나는 집. 이렇게 키워보려고요. 나머지는 제가 다 벗겨서 할게요. 잠깐만요. 얘도 세 번째, 남은 세 개도 카네이션. 얘도 카네이션. 얘는 장미예요. 아무래도 5월달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하니까 왠지 허전해서 예. 아쉽게도 이 카네이션 세개볼수 있는 게 날아가 버렸어요. 아쉽네요. 속상해 죽겠네. 포장난도 그랬는데. 장미는 사실 옥상 정원에서 키우면서 너무 예쁘게 잘 보긴 했는데요. 어우, 진딧물이 어마무시해서 내가 절대로 장미는 안 키운다라고 마음먹었는데, 마음먹은 지 얼마, 1년도 안 돼가지고, 또 결국은 또 샀네요.
옥상 정원에서 키우다가 농가로 갔는데 농가에서 장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 보니까 다 이번 겨울에 얼어 죽었나 봐요. 4월에 가봤더니 4월 말에 가봤더니 애들이 거의 다 죽어서 몇 개만 갖고 왔어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묘비명 같다고 우리 아이가 그러는데 묘비명을 갖고 왔죠. 그래서 하나씩 다 동사 겨울에 죽었을 테니까 동사라고 다 표시했어요. 물론 말라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실은 돌배에도 열매가 조그맣게 열려 있었고 수정도 안 시켰는데 스스로 했는지 돌배, 화산배, 신고배 다 열매가 조그맣게 열려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말라서 그게 또 떨어져 죽을 수도 있지만 사과는 루비에스, 알프스 오토메 이렇게 있는데 그리고 사과 품종 이름 모름 하는 걸로 샀거든요. 그거 하고 아기 사과 뭐 이런 거 샀는데 아직 걔네들은 열매는 못 봤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 대신해서 이 제가 여러분들 가슴에 이렇게 카네이션을 꽂듯이 사실 요즘 아이들이 어렸을 때처럼 뭐 카네이션 꽃을 그려서 가슴에 준다든가 뭐 아니면 뭐 카네이션 선물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대신 이 언박싱으로 카네이션을 여러분에게 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대리 만족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언박싱이었습니다. 두 번째 언박싱. 그리고 내일을 또 기다려야죠. 내일은 또 뭐가 올까요? 감사합니다. 이야기꾼이었습니다.